그러니까 자기가 심지어는 뭘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투자라는 건 결국 좋은 기업에 내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성과를 가져오는 건데, 그 회사의 가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회사의 성적표인 재무제표를 봐야지, 아, 이 회사가 이 정도 성적을 내고 이런 회사니까 이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겠다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결국 매매 버튼만 자꾸 누르다 보니까 그거 없이도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오늘 뭐 주가 떨어지면 당장에 하계 전화 오고 뭐 이렇게 시달리시던 분들이라서, 뭐 이론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걸로 진짜 내가 돈을 벌수 있냐 들어봤는데, 지금 저 방법 가지고 돈못 벌겠는데, 뭐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재무제표라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되려면 저분들이 질문하는 대로 내가 진짜 뭘 사야 될지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저 질문에 내가 답을 할수 없으면 강의를 하는 의미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제 컨텐츠가 됐던 거죠. 결과는 뭐 운이 좋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운이 좋은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뒤로 시장을 계속 초과해서 이겨왔고, 연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 이제 CAGR이라고 그러는데, 연20% 정도는 계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결과는 운이 좋으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남의 정보나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시장은 등락이 있고 수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이 날 때가 있을 텐데, 자기가 자기 실력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찾아갈 수 있는데, 남의 말을 듣거나 어떤 뉴스나 정보에 의존하면 소위 말해서 자기 안에 뭔가 쌓여가지 않는 거죠. 실력이 꾸준히 쌓여야지 그게 장기적인 수익률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짧은 기간,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낼수 있지만 그게 지속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공부할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다녀 봤는데, 사실 많지 않고, 들었을 때 안타깝게도 야,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교육이나 강의들도 되게 많았고, 나라도 좀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가장 처음에 초급 상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돈을 잃지 않으면 결국에는 수익을 가져오거든요. 주식시장은 결국에 우상향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버티는 건 거기서 돈을 다 잃고 올인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도를 배우더라도 처음에 낙법부터 배우잖아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손실을 입지 않는 방법을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하고, 그걸 갖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 회사의 가치랑 가격을 비교하는 과정, 어떻게 가치를 산정해서 싸냐 비싸냐는 판단을 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낼 거냐, 두 번째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마지막에는 이제 숫자 밖으로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재무제표가 중요하긴 하지만 고급 과정에 가면 숫자 밖의 것들하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실을 내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할 거냐, 세 번째는 재무제표를 넘어서서 숫자 밖의 것들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이런 과정들이 차근차근 단계별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식을 할 때는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HTS 개설해가지고 계좌 만들고 매매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누가 저거 사면 된대 이 얘기만 듣고. 그게 태권도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시합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주먹으로 쟤 때리면 된대 이러고. 사실 주식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고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수 있다, 그렇게 확답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식으로 제가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왜 확률을 높여주는지. 결국 주식 투자라는 건 확률을 높여가는 게임이거든요. 10년 넘게 해왔던 강의를 이번에 제가 이제 제주도로 이사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는 뭐 증권사 직원분들한테 또 증권사한테 많은 돈을 받고 교육을 해왔었는데, 그걸 돌려드린다는 심정으로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 강의를 잡았거든요. 이게 진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